저는 이번 동아리 거리제에서 메인 기획을 맡은 박혜빈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년 학교 다녀보면서 느껴보니까 항상 이맘때쯤이 종강 몇 주 전이라서 가장 지치고 힘들 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두마블이나 모노폴리 같은 여행 보드게임에서 컨셉을 따와서 여행인 만큼 여권 컨셉으로 표지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도장 자체도 출입국 도장을 찍는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간략한 소개랑 배치지도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독교 동아리 카라라고 하고요. 저희는 석관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래요. 저렇습니다. 아이 성향도 이가 될 수 있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로고지 포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과 운동을 키워드로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연대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일단 저희가 생태나 아니면 비건이즘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비건 샌드위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키우는 동아리인데요. 공간에 있는 텃밭을 돌보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그 외에는 이제 식물을 매개로 이제 서로 만나서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얘기하고 식물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동아리를 처음 만들게 될 때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만든 이름이고요. 풀이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풀을 열심히 가꾸자 이런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풀 죽지 마. 우리가 풀 죽지 마지만 사실 풀은 언제나 죽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것 또한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죠. 하지만 풀은 언제나 다시 솟는다는 것. 저희 컨셉이 팝용인데 제가 준비한 게임은 팝 요 컨셉이라서 거기에 보면 물에 온나라는 귀신이 있는데 요괴가 있는데 이제 여자 머리에 뱀 몸통을 가진 아무래도 요괴 동아리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의 그 약간 퀴즈의 답이기는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하고 만드신 창립자 중에 한 분이 장재영 감독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컨셉을 우유스러울 때 요 저자로 잡았습니다. 케이데브의 기장을 맡고 있고요. 케이데브는 이제 게임 개발 동아리로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게임 개발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리제에는 여러 보드게임과 함께 개인들이 제작해주신 아두이노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포함해서 총 4개의 게임을 전시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디자인과면은 디자인을 좀 총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혹은 이론과시면은 아 저는 그러면 룰북을 설명서를 좀 다듬어 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디자인과 관계 없더라도 게임은 그 자체로 모든 예술의 종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게임도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쿤모토 콰이어라는 합창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기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예술종합학교 6개원 전원의 학생들이 모여서 오직 노래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뭉쳐서 다 같이 즐겁게 또 멋지게 노래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반기에 한 번씩 한 번은 교내,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번갈아서 하고 있고요. 이번 오는 8월 12일에도 서초 캠퍼스 이강숙 홀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콘모토라는 것이 활기차게 라는 음악 용어인데요. 저희가 노래할 때도 활기차게 젊은 힘으로 노래하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콘모토콰이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원 건축과 문경혜입니다. 저는 영상원 영화과 김승미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이제 다양한 과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영상을 제작하는 동아리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또 다큐로 찍어서 남기는 동아리. 네. 저희 장르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이번 학기는 시트콤 웹드라마를 웹드라마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작가님. 아, 네. 방학 때 이제 촬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쿠노에는 실무팀, 다큐팀, 메인팀 이렇게 있어가지고 메인 컨텐츠팀은 이제 시트콤이나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다큐팀은 그걸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요. 실무팀은 동아리로서 이게 굴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연극원 예술경영 전공 2, 3학번 정민철입니다. 네, 저는 무용원 무용이론 2, 4학번 민주은입니다. 저는 무용원 예술경영 2, 3학번 조현진입니다. 하츠는 이제 2023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힙합 R&B 동아리인데요. 이제 뭐 힙합 랩팀, 그 다음에 R&B 보컬팀, 그 다음에 힙합 댄스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외에도 플레이어들을 서포트해주는 서포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츠 동아리는 한예종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예종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친목 동아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그리고 한예종까지 네 대학이 참여하는 4대학 힙합 연합 공연이 6월 26일 날 네,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가 다 가르쳐드립니다. 저희 댄스부는 1부터 10까지 전부 가르쳐드리니 마음껏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예종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한예종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하츠로 가입하세요. 저희는 영화 동아리인데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보러 가거나 아니면 매달 이달의 영화를 정해서 갈 때도 하고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누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원래는 신의 마스터가 되자 약간 이런 맥락도 있고 햄스터가 독일 염원으로 약간 뭔가 훔치다, 뭐 사재기하다 이런 게 있는데 영화를 많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신의 햄스터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트리스트를 맞췄는데 너무 예쁘게 맞춰져서 다 같이 맞춰 입었거든요. 많이 티셔츠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원 연극학과 이동학번에 재학 중인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IVF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기독교 동아리여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연합 동아리이기도 해서 다른 학교들과 연계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음주의라는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운동 단체여서 저희가 지적인 근거들을 좀 잘 수집하고 세상에 시선을 많이 열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탐구하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궁금한 점들을 교회에서 잘 못 나누는 질문들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기가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 동아리고 석관동과 이문동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도시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접 체험하는 동아리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점을 하는 게 고양이 개체수 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고양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급식소를 바탕으로 TNR, 중성화 사업을 진행을 해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플샵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지금 성수에서 팝업스토어를 지금 열었어요. 그 재고들 몇 개 가지고 온 거고 요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음지못에 그 고양이, 턱지도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로 키링 만든 거고, 요거는 스테커, 키링,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 만들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전에 다 완판이 돼가지고 구매가 조금 어렵지만 파버스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보통 한국인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소통하고 자기 문화나 언어를 교류할 수 있게 행사들을 마련해주는 경우입니다. 저희 학교는 생각보다 외국인 학생이 많고 다 교환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한국어 가능하니까 거부감 없이 그냥 우리하고 친근하게 지내주었으면 좋겠어요.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저희 너무 배고팠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작업할게요. 떡볶이 엿보티어. 와. 역시 엿보티어. 와. 역시 예종이 최고다. 최고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우리 한예종의 총장님이 계셔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총장 내 컷도 찍었어요. 보여드리자. 와! 총장님 최고. 사랑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총장님 이런 거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죠. 마치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는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찍고 나서 인기가 없으면 어떡하나 사실은 살짝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간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 우리 학교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술하는 학생들은 나와 뛰어놀아야 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나와서 뛴다는 것보다도 너무 작업실이나 연습실에만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가끔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공기도 쐬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학생들이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네, 특히 오뎅이 정말 국물이랑 좀 맛있더라고요. 대학교 축제가 열린 게 진짜 확실하게 아 축제다 이런 느낌. 수업하고 딱 나왔는데 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와, 게 진짜 인정하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약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학업에 지치고 이럴 때 딱 이런 동아리 거리제와 총장님이 준비해주신 이 맛있는 음식들로 다들 한번 환기가 된 것 같아 너무 좋았고요. 사랑합니다. 축제라는 것을 하게 되니까 학교 생활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십니다. 사랑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이 딱 끝나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냥 나왔는데 이렇게 쫙 깔린 거 보고 저도 오랜만에 진짜 대학 생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정말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총장님께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둘 셋! 총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에어컨 그거 그걸 왜 여쭤봐? 너가 지금 총장님한테